처음 딱 하게 될 거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 드디어 원조를 만드는구나. 굉장히 좋았습니다. 설레였고요. 어린 시절 추억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 너무 물밀듯이 나오는 히어로들에 비해서 날 것 같은 멋스러움이 많이 묻어나더라고요. What are you? 89년도의 영화를 재현한다라는 거는 그 뻣뻣함과 어색함을 우리는 그냥 그대로 만든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래도 브릿지 웨이만 만들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담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캐릭터를 그만큼 좋아해줬다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공감할 만한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배트맨일 때 마이클 키튼과 브루스 웨인일 때 마이클 키튼 요 두 가지의 얼굴을 표현했어야 됐는데 먼저 브루스 웨인일 때는 약간 여유로움, 편안한 영앤리치함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눈빛에서 힘은 있지만 몸은 좀 힘을 푼 살짝 짝다리 짓고 힘을 뺀 멋있음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80년도에 부자들이 입는 의상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의 패션을 봤을 때 넓은 어깨와 넓은 바지 같은 그 느낌을 이대로 살릴 거냐 아니면 조금 더 세련되게 바꿀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의상팀과의 내린 결론은 어쨌든 보정에 대한 부분은 지키되 더 예쁜 느낌이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배트맨일 때는 브루스 웨인 때랑 완전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몸에 긴장도 많이 되고 몸도 뻣뻣하고 이렇게 강인한 모습을 표현했는데 통 고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스크도 연결되어 있고 조금 뻣뻣한 게 뭔가 전 더 매력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세도 좀 정자세 그리고 고개도 살짝 이제 눈빛만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처음 딱 봤을 때 느껴졌던 이미지는 눈이 너무 예뻤어요. 그윽하고 깊고 눈 컬러도 너무 예쁘고 사람들이 이런 눈의 그 분위기를 너무 좋아했겠구나. 제가 기존에 만들 때 항상 그 눈의 느낌을 잘 표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번에는 특히 더 눈을 많이 그리고 눈 색깔도 한번 입혀보고 많은 테스트를 해보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배트맨이라고 딱 생각을 하니까 처음에 만들 때 하관을 꽉 담은 느낌으로 만들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마이클 키튼의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영화를 보면서 파악을 했는데 딱 입은 다물었는데 입 안에서 치아를 살짝 벌리니까 딱 마이클 키튼의 그 느낌이 많이 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걸 꽉 다물었을 땐 얼굴이 좀 짧아져요. 입을 입 안에서 다물었지만 살짝 열면 얼굴이 갸름해지거든요. 약간 길어지잖아요. 근데 그 길어졌을 때가 이미지더라고요.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미지. 배트맨은 배트케이브, 브루스 웨인은 웨인가가 쭉 살아온 저택을 모티브로 해서 좀 디자인을 많이 가미했습니다. 제가 많이 신경을 쓴 부분은 공간감이거든요. 저택 지하에 배트케이브가 있듯이 이스트에그 같은 요소를 살짝 넣어봤거든요. 배트맨 베이스에 파이프 지나가고 전선이 지나가고 그 안에 또 동굴 벽이 보이고 브루스 웨인 베이스 뒤편에 보면 철망 안에 베테랑이 감춰져 있는 그런 것들을 유심히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배트맨을 좋아하는 세대들은 아예 모르는 영화일 수도 있는데 지금 너무 세련되고 예쁜 배트맨을 보는 시각에서 조금 벗어나서 그 시대에 맞는 배트맨을 어떻게 표현했나라는 것도 좀 감상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아트적인 부분을 많이 가미를 했고요. 굉장히 섬세하고 꼭 있어야 될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다. 어느 때보다도 더 고증에 좀 충실하려고 노력했고 그때 그 시절의 감성을 최대한 녹여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최선을 다해 만든 만큼 많은 분들이 좋아해줬으면 좋겠습니다.